조미영 일자리가 지난 2019년 사업이 논의된 이후 약 2년 만에 사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.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지난 10일 구미시청에서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신청 및 선정을 위한 투자협약과 노사민정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행사에 앞서 LGBCM과 사계규, 금호공고, 구미전자공고, 한국폴리텍 구미캠퍼스, 금호공대, 인력양성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습니다.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2019년 7월 25일 구미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협약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. 이번 협약은 2019년에 체결된 투자협약 및 노사민정 상생협약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지난 2년간 변동된 재반 여건을 반영하고 협약 내용의 보완 및 당사자 간의 이행 의지 제고 등 내실을 기하기 위해 발전된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협약에 따라 LGBCM은 2025년까지 약 5천억 원을 투자해 구미 국가산업 5단지에 전기차 2차전지 양극재 공장을 건립합니다. 공장 건립이 완공되면 직간접적으로 1,000명 이상의 신규 인력을 채용해야 합니다.